벨트 금액대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네, 원터치 벨트가 뭐 3,000원대밖에 안 하니까요. 금액이 얼마일 것 같나요, 여러분? 왜 워크업에 열광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 하나 있어요. 지루한 매장은 죽고 설레는 매장만 살아남는다. 네, 닥치는 대로 다 사버렸습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오시면 이렇게 다 사게 될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급을 받았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요즘 들어서 현장에서 작업자분들 사이에서 정말 가성비가 좋다고 소문이 많이 난 이 워크업 매장에 저도 한번 와봤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작업복들 중에서 가장 퀄리티 대비 가격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나와 있다라는 말씀들이 많으셔서 정말로 어떤 제품들이 얼마나 괜찮은 금액대로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왔고요. 제가 오늘 온 이 매장은 경기도 일산 성석동에 있는 워크업 매장입니다. 혹시 평소에 좀 가성비 괜찮은 디자인이 이쁜 옷을 입었을 때 편리한 작업복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을 집중해서 봐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지금부터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일단 제가 이렇게 들어와 봤는데요, 생각보다 구색들이 너무나도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한 코너 한 코너씩 소개를 드리는 게 조금 더 보시기가 편할 것 같고요. 일단 우선 오른쪽으로 가면 바지 종류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제가 하나하나 다 입어보는 방법도 있지만 제품들이 과연 하나하나씩 어떤지 빠르게 한번 보여봐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먼저 바지 종류별로 하나씩 다 보여드렸습니다. 물론 지금 안에 기모가 들어간 겨울 바지는 없었지만 봄, 여름, 가을에 입을 수 있는 바지의 종류들이 이만큼이나 많았습니다. 이미 이 워크업이라는 매장에 정말 많은 유튜버 분들께서 다녀가셨고 이 워크업이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설명도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조금 영상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제품을 다양하게 하나하나 보여준 거는 없었던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바지들도 전부 다 하나씩 보여드렸고요. 전부 다 너무 디자인도 이쁘고 재질도 좋고 하거든요. 지금 요런 게 지금 작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입으시는 타입 같은데 개인적으로 요런 타입의 바지가 제일 이쁜 것 같더라고요. 지금 스판기도 있고요. 주머니가 일단 많아서 무언가를 작업하시는 분들께서 넣어 다니시기가 용이합니다. 그리고 물을 전부 다 튕겨내주는 소재입니다. 발수가 제대로 되어 있는 거죠. 여기까지 보시고 금액이 얼마일 것 같나요, 여러분? 왜 워크업에 열광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와, 이게 지금 15,800원인데요. 바지들은 지금 사이즈가 40인치까지 나옵니다. 40인치. 제가 보통 36인치를 입으니까요. 40인치까지 나온다라는 거는 저보다 더 체격이 좋으신 분들도 충분히 오시더라도 사이즈가 다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지 종류들만 해도 이만큼이나 다양하게 많고 금액대도 제가 들었던 것처럼 정말 말도 안 될 만큼 괜찮은 금액대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빨리 오셔야 될 것 같지 않나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다양한 반바지들도 이렇게 구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뭐 현장에서 많이들 입으시는 국방무늬부터 요즘 유행하는 수영복 반바지 같은 재질부터 통기 잘 되는 거, 그리고 밑쪽에는 데님, 이런 식으로 취향에 맞게끔 고르실 수가 있고요. 반바지도 지금 이런 거를 또 많이들 입으실 것 같은데요. 둘 다 지금 금액대가 굉장히 얇은 스판 재질의 바지 같은 경우는 지금 14,800원이고요. 그리고 요 카고 반바지 같은 경우도 16,500원입니다. 이야, 진짜로. 근데 퀄리티가 정말 너무 괜찮습니다, 지금. 저도 의류를 좋아해서 유심히 봐도 이야, 어떻게 이 가격대에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을런지. 물놀이 갈 때 입으셔도 좋을 만한 이 스윙 팬츠인데요. 이것도 지금 금액을 한번 보시면 9,900원밖에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금액대 자체가 정말 부담 없는 금액대로 이만큼 다양하고 재질이 괜찮고 디자인이 이쁜 작업복부터 일상복까지 구매를 하실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쪽 공간에는 전부 다 반팔 티셔츠입니다. 네. 지금 이 워크업 매장에 오시면 블랙 아머라는 브랜드와 본 하이커라는 브랜드, 요 두 브랜드의 의류들을 가장 많이 접하실 수가 있는데, 반팔 티셔츠 종류만 해도 제가 생각할 때 100가지는 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라인씩 제가 빠르게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어떤 종류와 어떤 색깔이 있는지 한번 보시고 나에겐 어떤 색깔이 적합할까 한번 골라보셔도 재밌을 것 같으니까 바로 한번 보시죠. 잘 보셨나요? 정말 많은 티셔츠의 종류들이 있었고 색깔도 가지각색으로 있었습니다. 금액은 보여드린 것들이 둘 다 9,000원대입니다. 네, 9,200원, 뭐 9,900원 이런 수준에 갔거든요. 그리고 지금 재질도 보시면 박음선이나 이 재질 자체가 정말 고급스러운 재질입니다. 스판기 다 있고요. 작업하실 때 색깔별로 사놓고 입으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 지금 집에 갈 때 이거 다 사가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티셔츠 중에서는 이 워크업 매장에서 유명한 게 한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팔뚝 부분에 이렇게 벨크로가 부착이 돼 있어서 내가 원하는 와펜을 뗐다 붙였다 자유자재로 할 수 있고, 오른쪽에는 이렇게 보관 주머니가 장착된 이 반팔 티랑 너무나도 많은 분들께서 좋아하시는 이 디월트 티셔츠, 그리고 지금 매장에 오시면 이렇게 피팅룸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옷을 보시다가 좀 마음에 드는 것들이 있다면 이렇게 챙겨서 피팅룸으로 오셔서 한번 입어보고 나와서 거울을 보고 마음에 드시면 또 구매를 하시고 그 부분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야, 피팅룸도 웬만한 진짜 이 의류 매장 피팅룸 못지않게 너무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옷이 티셔츠가 정말 가볍습니다. 안이 다 비치는 통풍이 잘 되는 재질인 것 같고요. 지금 디월트 티셔츠 같은 경우 유일하게 3만 900원입니다. 네, 연한 하늘색 계통, 카키색, 제가 좀 전에 입어봤던 이 베이지색, 검정색까지 이렇게 4개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오셔도 또 반팔입니다. 네, 이것도 지금 정말 많은 분들께서 입고 있는 걸 봤었는데, 지금 코리아 아미 반팔 티셔츠가 11,800원입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티셔츠 종류만 해도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긴팔도 이렇게 와펜을 부착할 수 있는 티셔츠가 나와 있는데요. 와, 9,800원입니다. 긴팔이나 반팔이나 금액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현장에서 단체 복으로도 많이 입으시는 요 셔츠 타입도 있습니다. 네. 요것도 지금 전부 다 스판으로 되어 있고 안쪽이 비치는 시원한 재질로 여름에도 충분히 편하게 입을 수 있는 티셔츠입니다. 그리고 지금 접이식 스툴이라고 해서 의자로도 쓸 수가 있고요. 받침대로도 쓸 수가 있는 건데, 네, 지금 소형이 8,000원이고 대형이 13,900원입니다. 네. 의자로도 쓸 수가 있고 100kg가 올라가도 버티는 무게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형광조끼도 이렇게 있는데요. 아니, 퀄리티가 나름 괜찮거든요, 지금. 2,900원인데, 2,900원. 그래서 다이소보다 더 싼 것 같아요. 다이소에 분명히 5,000원이었던 것 같거든요, 조끼가. 그리고 지금 이 조끼도 워크업 매장에서 굉장히 유명한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상태로 입으실 경우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입을 수 있다고 치면, 뒤쪽에 여기 지금 지퍼를 열게 되시면요, 뒤쪽을 이렇게 여름철용으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착용을 한번 해보면요, 저도 이 제품을 꼭 한번 입어보고 싶었거든요. 오기 전부터. 이게 재질도 괜찮고 수납 공간도 굉장히 많고요. 지퍼를 올리고 지퍼가 내려오는 것을 방지해주는 벨크로까지 있고요. 이런 느낌입니다. 네, 이것도 지금 금액이 궁금한데 역시나 만원대입니다. 네, 야, 이 재질 어떻게, 네, 만원대로 나와있고 지금 4XL 사이즈까지, 네,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착용한 사이즈는 3XL입니다. 3XL. 네, 그러니까 진짜 현장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이 한 번쯤 방문하시면 진짜 살 게 너무 많을 것 같아요. 네, 가격도 근데 너무나도 저렴하니까. 그리고 지금 이쪽으로는 이제 겨울철 잠바, 패딩부터 항공점퍼 같은 이런 라인들도 있고요. 야, 진짜 디자인적으로 너무 이쁜데. 29,900원입니다. 네. 아, 요런 거 근데 진짜 일상복으로도 너무 이쁠 것 같은데. 자, 일상복으로 어떤가요? 이쁘지 않나요? 29,900원입니다. 네. 야,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작업복만이 아니더라도 일상복을 위해서라도 방문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 이 점퍼 있는 쪽으로 오니까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왼쪽에 이것도 보면 패셔너블한
항공 점퍼가 있고요. 와. 그리고 이제 이쪽에는 진짜 딱 보셔서도 느낌 오겠지만 뭔가 안전 제일이 붙어야 될 정말 그 순수 정통 작업복들 원피스도 있고 위에 점퍼랑 바지랑 따로 구비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종류별로 사이즈별로 다 걸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 가방, 네, 허리색 이쪽에도 작은 것들도 다 있구나 사이즈별로. 야, 근데 이 백팩이 지금 초창기에 한 4년 전만 하더라도 해외 직구로 많이들 사셨었는데 지금 가장 큰 사이즈 기준 27,800원입니다. 네. 와. 이건 뭐 돌아갈 때 가방도 하나 사서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사이즈가 이런 느낌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거보다 한 치수 작은 사이즈가 지금 25,500원이거든요. 네. 와. 이런 것도 현장에서 많이들 쓰시는 가방 중 하나인데 이렇게 해서 내가 간단하게 쓰는 공구집으로 쓰기도 좋습니다. 이 주머니도 많아서 뭐 휴대폰 그리고 뭐 간단간단하게 놓고 다닐 때 너무 이쁘게 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요거 지금 16,000원입니다. 금액은 16,000원. 야, 그리고 지금 측면에는 수공구들도 종류별로 다양하게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네. 금액도 지금 보시면 와, 1,000몇백원 스크래퍼.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아니, 지금 매장을 제가 좀 둘러보고 있는데 네네. 정말 종류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쵸. 네. 지금 이 수공구들은 어떤 것들일까요? 다미공구라는 브랜드를 쓰고 있는데요. 네. 가격대는 뭐 다이소 제품하고 거의 비견할 정도로 굉장히 저렴한데 저희 전문 작업자들도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사갖고 가시는 걸 보면 되게 가격이 저렴한데도 엄청 튼튼하고 진짜 잘 만들었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런 드라이버나 뭐 이런 거 다 1,000원대고요. 네. 어마어마하게 싸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꼭 한 1990년도 후반대로 온 듯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금액대가 일반 공구상에서는 만나볼 수 없는 금액대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판매를 하면서 저도 깜짝깜짝 놀라요. 일단 지금 제일 많이 나가고 있는 제품들은 티셔츠. 아무래도 지금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네. 그 좀 시원한 소재의 티셔츠들이 좀 많이 나가요. 저도 굉장히 그 운동을 좀 좋아하고 네. 평상시에 테니스를 치거든요. 네네네. 골프복 소재나 테니스복 소재들보다 네. 어떻게 보면 더 좋은 소재로 만든 제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입으면 너무 시원하고 네. 야, 냉감 소재다. 네네, 맞습니다. 네. 땀도 흡수도 잘하고 또 빨리 마르고 하니까 네. 다른 걸 잘 못 입게 되더라고요. 네, 운동할 때 주로 저희 매장 제품을 저도 직접 즐겨 입기도 합니다. 이야, 이거는 지금 금액이? 이거는 14,800원이고요. 아니, 금액이 근데 어떻게 이렇게 저렴할 수 있나요? 진짜 제가 다 돌면서 느끼는 생각이 아, 가격대가 진짜 이 정도면은 작업자분들이 정말 좋아하실 만하다. 이제 이 제품은 이거는 굉장히 저희 매장에서 굉장히 고가에 해당하는 고가, 네. 네, 굉장히 고가에 해당하는 제품이고요. 네, 굉장히 고가. 지금 이거는 소재 때문에 야, 제공을 못하고 네. 이거를 다 접착해서 만든 제품이에요. 네. 진짜 비싼 골프복이나 이런 데 쓰는 이제 방식으로 만든 제품인데 네. 이거 너무 고가라서 제가 사실 장갑을 끼고 만져야 되는데 네, 이거 아, 명품관처럼 흰색 장갑. 네. 아, 이거는 22,900원입니다. 근데 이것도 아까 봤는데 진짜 겨드랑이 밑 쪽에 구멍이 이렇게 뽕뽕뽕 나 있고 재질도 냉감 소재고 등에도 보시면 이렇게 전부 다 타공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야, 지금 계속 촬영을 하는 내내 손님분들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끊이지가 않아. 지금 이만큼 다 사가시는 건가요? 네네, 맞습니다. 오늘 처음 매장 방문해봤는데 예. 가격 대비 그 퀄리티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의 아니게 많이 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티셔츠하고 바지하고 지금 사가시는 양이 예? 신발도 샀습니다. 아, 이건 안전하나요? 그냥 트레킹화 사신 거죠? 네, 저는 트레킹화 개념으로 샀습니다. 네. 이만큼이나 소비자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이 제품들이 많습니다, 정말로. 아, 그리고 여기 짜장하고 양말 같이 서비스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재고 손질. 아니, 이건 뭔가요, 대표님? 아, 이거 요즘에 김혜수 씨가 선전하는 차이 네. 짜장이라고요. 네. 저희가 오픈 기념으로 모든 내방 고객분들한테 드리고 있는데 뭐 구매를 하시든 안 하시든 오시면 다 드립니다. 양말도요? 아, 그럼요. 얼마나 많은 양이 있나요? 저희가 한 팔레트를 받았는데 한 2,000개 정도 되지 않을까. 짜장과 양말을 받기 위해서라도 빨리 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쪽에는 이제 신발 종류들이 있는데요. 여기는 지금 전부 다 장화 종류입니다. 발목까지 올라오는 긴 장화부터요. 짧은 단화의 장화.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만 원대 금액이. 지금 뭐 짧은 거 19,000원. 그리고 이제 세이프티 조거라고 이 안전화 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인데 이 세이프티 조거에 안전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지금 트레킹화. 평상시에 이제 등산, 캠핑, 그리고 작업하실 때 가볍게
발편하게 방수되면서 신을 수 있는 트레킹 화들도 종류별로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보시면 사이즈가 230부터 시작을 해서 여성분들께서 오시더라도 구비를 하실 수가 있고요. 금액대는 지금 5만원대. 그리고 지금 이 안전 표지판, 그리고 경광봉, 뭐 주차봉, 꽃갈 이런 것들도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지금 스카프도 이렇게 지금 코까지 가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목에만 걸쳐서 목 타는 것을 방지해 주는 것도 있는데 색깔별로 종류별로 있는데 전부 다 1,000원입니다. 네. 발등에 무거운 게 떨어지더라도 내 발을 보호해 주는 안전화 종류도 이제 디월트부터 시작을 해서 세이프티 조거. 세이프티 조거는 5만원, 4만원, 6만원대 정도. 디월트도 인터넷 최저가보다 조금 더 싼 느낌입니다. 지금 6만원, 7만원, 10만원 요 정도 선에 가 있으니까요. 네. 와, 근데 세이프티 조거도 요 제품은 그래도 나름 유명한 모델인데도 32,000원밖에 안 합니다. 지금 여기서 판매가가.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무조건 필요한 안전모도, 고글이 달려있는 일체형부터 시작을 해서 색깔별로 종류별로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장갑도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일반 많이 쓰는 MBR 장갑, 그리고 반코팅, 일반 목장갑, 면장갑 이렇게 종류별로 다 있는데 금액대가 굉장히 다 저렴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야, 목장갑이 10켤레 1,500원이면 한 켤레 150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작업하실 때 물론 이 툴벨트라 해서 폭이 넓은 걸 찾으시는 분들도 많지만 이렇게 원터치 벨트면서 폭이 얇아서 좀 간단하게 쓰시길 원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벨트 금액대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네, 원터치 벨트가 뭐 3,000원대밖에 안 하니까요. 가정에 가장 많이 쓰이는 이 멀티탭의 경우도 29 1.5m 개별 스위치가 6,800원이고 16A입니다. 네. 보통 이제 16A가 되어야지만 소비 전력을 3,000W까지 이상 끌어 쓰더라도 괜찮은데 보통 10A는 또 금액대가 싸지만 16A가 이 정도 금액대면은 가격대가 너무 정직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뒤에 햇빛 가리개가 달린 버킷햇 같은 경우도 5,800원입니다. 여기 보시면 색깔별로 뭐 카키색, 검정색, 회색, 아이보리색, 베이지색, 하늘색 할 것 없이 지금 5,8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어서 지금 제가 입고 있는 티는 9,800원입니다. 와펜을 부착할 수 있는 티. 여기 이제 많은 작업자분들이 이 와펜에 열광을 하신다고 하는데요. 와펜의 평균적인 금액은 전부 다 2,000원대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1,000원대도 있고 3,000원대도 있지만 2,000원대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이 와펜을 활용해서 내가 원하는 이 로고나 이미지가 있다면 이 와펜을 떼서 발 측면에다가 이렇게 붙일 수가 있습니다. 야, 오늘은 그리고 정말 특별하게 이 워크업 대표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고릴라 캠핑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번에 워크업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트레이딩포스 대표 강교환입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워크업이 요즘 이제 공구인들 사이에서 입방아에 오르면서 인지도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궁금해서 한번 와봤거든요. 네. 제가 지금 쭉 둘러보니까요. 제품이 너무 퀄리티가 좋은데 금액은 한 90년도에 멈춰있는 듯한. 네. 의류는 원래, 그러니까 사는 의류들은 몇 배수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유행에 따라서 네. 재고도 쳐줄 수 있고. 맞습니다. 나중에 재고를 굉장히 싼값 정리하려면은 앞에서 벌고 뒤에서 손해보고 뭐 이런 구조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이게 유행이 없는 옷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저렴하게 팔다 보면 많이 판매될 거 아니에요. 네. 현재도 지금 여기 있는 모든 라인업들이 재고가 쳐져 있는 게 없어요. 다 잘라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 와 있는 동안요. 지금 한 4시간 정도 경과가 됐는데 소비자분들이 생각보다 엄청 많이 오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오시면 무조건 티 두 벌 세 벌은 그냥 사가시는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용접하시는 분들이 막 10벌씩 사가시거든요. 2, 3일 입으면 구멍 난다고. 근데 그 전에 우리가 밥 먹는데 식당 가보면 네. 아저씨들 막 더럽고 구멍 난 옷 그대로 입고 와서 식사하시거든요. 네. 저희는 좀 그거를 좀 더 핏 나오는 옷으로 저렴하게 가성비 좋은 걸 입게 해드리고자 네. 대승적인 차원에서 만들긴 했는데 네. 사실은 그 이유만은 아닙니다. 누구한테 들었어요. 옆 나라에서 네. 뭐 이런 사업이 굉장히 히트를 쳤다. 유니클로 매출을 앞질렀다 얘기를 네. 제가 가봤어요. 제품들을 보는데 반은 쓰레기고 반은 되게 가성비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어떤 것들은 우리나라 실정에 안 맞는 것들도 있고 네. 그 품질 진짜 그지 같은 것도 너무 많았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쓸데없는 걸 다 쳐내고 네.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가성비 좋은 옷을 만들면 굉장히 성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앞으로는 뭐 방향이라고 없어요. 계속 가성비 좋은 옷들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네. 건데 발품 파는 것밖에 없어요. 더 저렴하고 더 잘 만드는 공장을 찾아서 계속 다니는 것밖에 없어요. 방법이. 와.
제 주변에 네. 이 공구를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공구를 제일 많이 판 분도 있고 네. 근데 그분들 거 제품들을 받았는데 가정용이에요. 가격은 싼데 가정용이고 그래서 공구를 했죠. 네. 산업 현장에서 쓸 수 있는데 가성비 좋은 제품이 뭐가 있을까? 워크업에 대한 컨셉이 맞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봤는데 그중에 나리온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대표님들 뵙고 미팅을 했는데 네. 이것도 마음에 들었지만 이 다음에 나오는 신제품들을 봤거든요. 네. 보셨어요 혹시? 네, 살짝 봤습니다. 화이트 칼라 같은 네. 거. 와, 그거 반해가지고 제가 그리고 기계들 다 만져봤는데 가성비 최고입니다 이거. 요즘 이제 공구 유튜버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요. 정말 많이들 다루시던데 저도 기회가 되면은 꼭 한번 제품을 한번 테스트해보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네. 야, 오늘 이렇게 진짜 이 워크업 대표님을 만나뵙게 돼서 정말 영광이었는데요. 전국에 지금 워크업이 다 오픈도 하고 있는데 계속 매주 오픈하고 있어요. 네. 굉장히 많은 분들 찾아주시거든요. 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 하나 있어요. 지루한 매장은 죽고 설레는 매장만 살아남는다. 저희는 끊임없이 신제품을 계속 출시할 거고요. 네. 진짜 가격은 알리 정도 가격이 돼 품질 좋은 거 찾기 위해서 지금도 세계 전역 공장에 다 움직이고 있어요. 팀들이 저희 믿고 기다려주시고 구매해 주시면 아주 좋은 상품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와. 하여튼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와,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닥치는데도 다 사버렸습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오시면 이렇게 다 사게 될 겁니다. 와, 계속해서 손님이 들어오고 계십니다. 이게 진짜 저도 워크업이라는 말을 최근에 들어서 너무 많이 들어서 한번 와보고도 싶었고요. 그리고 가격이 얼마나 괜찮길래 이만큼이나 많은 분들께서 열광할까라는 궁금증이 있었는데 모든 게 다 해소되었습니다. 모든 게. 그리고 지금 제가 온 곳이 일산 성석점입니다. 서울에서 오는데 한 10분, 15분이면 올 수 있는 거리에 있어서 서울 주변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일산, 파주 근처에 계시는 분들이 한번 좀 방문하셔도 정말 좋으실 것 같고요. 지금 전국에 정말 많은 워크업 매장이 오픈을 준비했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가 어딘지 한번 확인하시고요. 이만큼이나 괜찮은 금액대에 정말 퀄리티까지 괜찮은 작업복, 일상복, 그리고 뭐 우의, 안전화, 기타 등등 공구까지 구매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오늘 영상이 어떻게 보면 좀 작업자분들 그리고 좀 괜찮은 작업복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무튼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요. 저는 또 빨리 대구로 내려가서 많은 분들께서 이 워크업이라는 브랜드의 제품들을 좀 잘 볼 수 있도록 편집을 해서 빨리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대구로 갈게요. 고고!